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출소했습니다. 안산 보호관찰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희재 기자, 출소한 조두순이 고개를 푹 숙였다고요? 네, 조두순은 오늘 오전 6시 45분쯤 전자발찌를 찬채 법무부 관용차에 타고 출소를 했습니다. 이후 약 1시간 뒤 이곳 안산 보호관찰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조 씨가 차량 안에서 보호관찰관에게 반성하며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천인 공노할 잘못을 했다 하면서 고개는 숙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는 나타냈습니다. 저희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고는 하였으나 저희들이 그것은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조 씨는 1시간 정도 신고 절차를 마친 뒤 오전 8시 50분쯤 보호관찰소 직원들과 함께 거주지로 떠났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허리를 두 차례 숙였습니다. 본격적인 밀착 집중 감독이 시작되면서 조씨 집에는 별도 관리 감독 장치가 설치되고 거주지 주변 순찰도 대폭 강화됩니다. 네, 출소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다고요. 네, 새벽부터 교도소와 이곳 보호관찰소 주변에서는 보수단체와 유튜버를 중심으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인파가 몰리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조 씨가 탄 관용차가 못 나오게 교도소 정문 앞에 드러눕고 계란 세례와 함께 차량 앞을 거칠게 막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용차 문이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조씨 일행을 쫓아 고속도로를 달리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위험한 장면도 연출했는데요. 보호관찰소 부근에선 관용차 위에 올라탄 시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조씨집 앞엔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소란이 이어지고 있어 경찰이 경계를 강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안산 보호관찰소에서 SBS 안희재입니다.